날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진 스크리닝입니다. 유한타 증권의 박진희 부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조금 웃으면서 부장님을 만나뵐 수 있습니다. 시장 반등하는데 오늘의 핵심 짚어주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핵심은 미국 CPI 예상치 부합이라고 키워드를 정했습니다. 미국 CPI 예상치 부합되면서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 다시 올라가면서 우리 시장 일정 부분 반등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반등하는데 여기에서 또 어떤 점이 중요할지 스크리닝해 주시죠. 네, 미국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트럼프와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 휩쓸 것 같습니다. 앞으로 트럼프가 공격적으로 뭔가 하려고 할 때 고칠 게 없다라는 점, 이 점이 제일 무서운 거겠죠. 트럼프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테니까 일단은 시장은 그런 우려감을 좀 선반영한 상태 속에서 오늘은 좀 실적 발표와 함께 기술적 반등 나오는 종목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약간 눈에 띄는 종목은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 하락세 좀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상대적으로 낙폭과대 다른 종목들은 좀 반등을 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도 5만 원 위태로웠지만 반등에 나서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오늘 파크 시스템이라든지 리노공업 같은 종목들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와 함께 하락하는 모습도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또 다른 반도체 섹터에서는 유진테크 흐름 좋습니다. 내년에 좋게 본다는 리포트 계속 어제부터 나오면서 유진테크 흐름 좀 좋은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 주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CPI 영향으로 일단 반등이 나오면서 펩트론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알테오 오젠이라든지 ABL 바이오, 우리가 캠바이오 등 고르게 반등 나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그렇고요. 오늘 실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종목 JYP 엔터죠. 실적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급등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H&M도 실적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급등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보다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점에서 실적 나오고 급등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실적 변동성 뭐 이런 부분들이 어제는 좀 화장품주가 잘 버텼는데 오늘은 초반에 조금 매물이 나오는 모습 보실 수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는 뭐 두산 같은 경우도 초강세 보여주는 모습, 삼성 SDI 반등도 좀 눈에 띄고 있다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이수 스페셜티 좀 급락 눈에 띄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2차전지 안에서도 좀 선별된 흐름입니다만은 전반적으로 2차전지가 힘이 없다 뭐 이런 느낌 보실 수가 있겠고, 역시 트럼프 트레이드 쪽으로 간다라면은 역시 우주항공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주항공 그다음에 원전 그다음에 재건, 기계 수요 이쪽이죠. 그다음에 조선. 이쪽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섹터는 빼놓을 수 없이 무조건 수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장에서 조정시마다 저점 매수가 좀 들어온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오늘도 하나오션이라든지 현대중공업 초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우주항공주도도 초강세 흐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재건과 관련해서 기계 업종도 꾸준히 관심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반등 분위기가 뚜렷한데 어떤 쪽이 이끌어줄까? 지수가 반등을 했다고 해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끝난 건 아닌 것 같아요. 트럼프 관련된 수혜주들은 뭐 여전히 잘 가고 이런 가운데 낙폭과대 종목군들도 잘 가고 어떤 쪽으로 시선을 좀 둬야 될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네, 저도 요새는 정말로 단타밖에 안 되는 시장이라는 점에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저도 뭐 트레이딩 쪽으로만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뭐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또 쉽지 않다. 사실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 테슬라라든지 뭐 비트코인 이런 쪽으로 국내에 있는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 양시장 다 지금 공동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와중에 환율까지 안 받쳐주면서 외국인들 수급 이탈하면서 국내 주식시장은 상당히 좀 저평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PBR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0.8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금융위기라든지 기타 등등 글로벌 위기 때가 아니면 이 정도까지 내려온 적이 거의 없다. 그리고 이 정도까지 오면 반등이 나온다라는 얘기들 계속 뭐 뉴스나 뭐 여러 가지 방송을 통해서 아마 보셨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기업들도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은 트럼프 트레이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섹터 안에서도 순환매를 계속 활용하는 전략이 맞겠고, 그 외에는 좀 낙폭과대주들의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는 트레이딩 이런 부분도 동시에 좀 필요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 잘 모르겠다. 그냥 난 트럼프랑 아무 관련 없는 거 좀 하고 싶다. 이런다라면 이게 바로 엔터하고 뭐 게임 섹터 이런 정도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엔터주들도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트럼프와 관련 없이도 실적이 좋을 수 있는 섹터라고 한다라면은 이제 뭐 이렇게 전력기기 뭐 이런 정도가 되고 방산도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기존에 계속 상승세를 보여왔던 섹터죠. 추가적인 상승세의 지속성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좀 긍정적인 흐름이 일단 유지되고 있는 상태.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트럼프 트레이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제 재건 쪽하고 원전 쪽하고 그다음에 조선 쪽, 예, 이쪽하고 그다음에 우주항공 이렇게 딱 꼽아 보신다면 이쪽은 그렇게 시세가 많이 안 난 상태 속에서 최근에 시세가 났다라는 점, 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트럼프 관련 테마주들은 계속 보시는 게 좋겠다. 특히 트럼프가 중국 견제하기 위해서 조선 쪽들은 계속 우리나라랑 협업을 할 의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선 쪽들을 꾸준히 보셔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전도 마찬가지 2050년까지 계속 늘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원전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우주항공은 뭐 트럼프라기보다는 이제 머스크 쪽에 붙어 있어서 우주항공 자율주행 인공지능 요쪽은 머스크 트레이딩이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해당 주도 섹터 주들이 단기에 끝날 주도주들은 아니다라는 생각 계속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외에 낙폭과대주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낙폭과대를 활용한 기술적 트레이딩 이 부분을 계속 하면서 가셔야 되는데 지수가 지금 2425포인트 2420은 계속 유지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예전에 2380에서 반등했었는데 사실은 2330 정도 초반에 좀 갭이 있습니다. 요거 혹시 메우러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좀 안 메우고 그냥 반등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지수 2420선대 계속 오전장 좀 유지해 주시는지 보시고요. 오늘 옵션 만기입니다.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풋옵션 이거 계속 유지를 하는지 아니면 중간에 계속 환매수 해주는지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외국인들 지금 풋옵션을 살짝 매수해주고 콜옵션 좀 매도 들어간 것 같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아직까지는 다 적절하게 계속 환매수가 되고 있지 않은 상태라는 점에서 조금 더 지켜보면서 외국인들의 수급 좀 따라서 섹터 흐름 좀 보시는 전략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장 전체적으로 반등 분위기 나타나고는 있는데 이 투자 방식에 있어서는 기존과 거의 비슷합니다. 트럼프 랠리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서 이쪽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낙폭과대 종목분들은 짧게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의견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찐스크리닝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